그러면 이제 피어 리뷰어들에 대한 코멘트를 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피어 리뷰어들한테 우리가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리뷰어들이 리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대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리뷰어들이 뭐 어떤 노동비를 받는다던가 어떤 베네핏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리뷰어들한테 되는 코멘트를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영어가 제1의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아니라 제2의 언어다 보니 어떠한 뉘앙스라던가 혹은 표현, 내 의도와 다르게 글이 굉장히 딱딱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루드하게 굉장히 무례하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그 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럼 우리가 리뷰어 코멘트를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. 첫 번째 리뷰어 코멘트를 내가 받았는데 그 코멘트를 받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받았을 때한 템포 쉬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리뷰어 코멘트를 받았을 때 어떤 일부 리뷰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공격적인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. 혹은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보고 바로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리뷰어 코멘트를 달겠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어투라든가 혹은 매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커멘드 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리비전 결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 쉬자라는 것을 많이 하고요. 보통 이제 많이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한 템포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에디터들이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